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오늘은요,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. 우리가 줌을 활용하다 보면 사실 무조건 음소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음소거가 안 되면 잡다한 소리들이 이제 강의 중에 계속 들리기 마련이죠. 그러면 이제 강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강의 시작할 때 최대한 모두 다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. 물론 좋아요. 근데 우리가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음소거를 하라고 안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음소거, 소리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. 음소거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를 이제 차단하는 거 아닐까? 하나의 벽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. 강사와 교육생이 서로 핑퐁을 하면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상이라는 이유로 음소거라는 걸 딱 차단을 해버리니 강사는 열심히 말하는데 내 목소리가 잘 나가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뭔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. 들리는 게 없어요. 그러면 뭔가 혼자 떠드는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음소거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도요.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교육생들에게도 발언권을 주시면서 마이크를 이제 음소거를 해지하시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계속 드렸으면 좋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강의 중간중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한 분을 지정을 한다거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에게 혹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? 제가 마이크를 이제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음소거를 해지해서 그분이 바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. 그렇게 하면요, 물론 이제 오프라인 장처럼 느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생동감이 느껴지고요. 강사가 100% 다 얘기하는 것보다 교육생들이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발언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공감이 되고 더 현장감이 느껴지면서 함께 듣는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교육생들 한두 분 정도에게는 꼭 먼저 말씀을 하시고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. 그러면 그분들이 좀 쑥스러워 하세요, 처음에는. 그런데 한 분이 먼저 물꼬를 딱 트시면 두 번째 분, 세 번째 분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 강사들이 먼저 무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마지막이니까 같이 서로 교육 듣느라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앞으로 빨리 얼굴 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서로에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같이 하면서 끝낼까요? 라고 하면서 모두 뮤트를 다 풀어드립니다. 음소거를 풀어드리고 같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.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면요 뭐 30명, 100명, 200명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같이 음소거가 해지되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. 그러면요 되게 찡해요. 이게 오프라인에서의 그 느껴볼 수 없었던 그 감정이 들면서 그래 맞아 온라인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재밌게 이렇게 같이 함께 교육을 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온라인 강의가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. 여러분들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또 강사가 혼자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생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. 그리고 음성으로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얼굴 공개하는 걸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재택근무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를 많이 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강요를 하기보다는 채팅창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견을 공유해달라고 하시면요 되게 잘 해주십니다. 근데 얘기하고 끝내지 마시고요. 강사가 꼭 그걸 읽어주셔야 돼요. 아 누구누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맞아요.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합니다. 교육생이 손예진이라고 하면 아 예진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. 맞습니다. 우리 예진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라고 하면서 계속 생각을 공유하고 얘기를 나누면요. 강사가 혼자 계속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하시고 또 즐거워 하십니다. 이렇게 듣는 게 이제 온라인 강의장의 맛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풍족한 이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들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